안녕.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아멘. 한 번 더.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아멘.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. 하나님께 친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보물이야.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자. 내일 또 만나. 안녕.